먼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여러 가지로 예천의 사정을 기자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우리 예천 구민들 귀를 바짝 기울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이 한두 사람이 불량 행동으로 예천 구민이 출향인이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모두 원통해가고 있습니다. 지금 그 몇몇 분들이 좀 지역 있는 행동을 하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. 우리 예천은 특히 이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아주 참 이 순수한 우리 참 깨끗한 이 농촌인데 예전부터 천하지 대본이라 했습니다. 이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예천이 농민이 사는 천하지 대본이 되겠습니까? 본이라 하는 건 근본 본자입니다. 근본 본자. 원래 모든의 그 근원을 말하는 근본 본자인데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좀 체면 없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에이 그 사람 본때가 없다 이랍니다. 본때가 없다. 본때를 가진 근본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. 이 어제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니까 예천 군의원 세 분이 이장을 비롯해서 당사자 두 분하고 예천 군의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제명을 했다 이랍니다. 제명을.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? 이게 왜 제명까지 가도록 그분들이 자진 사퇴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고 뭐 어떤 일을 했는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. 이 예천이한테 그분들 군의원들이 이게 군입니까? 우리 5만 군민이 사는 우리 모두의 예천입니다. 우리는 그분들을 선출을 할 때 예천이 더욱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으로 신도시가 발전할 줄 알고 될 줄 알고 우리는 모두 선출을 한 군의원들입니다. 우리가 모두 다 존경했습니다. 그럼 우리 군민들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면은 사람이 진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. 진태가 분명히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앞으로도 장래가 있는 사람입니다. 자기의 한 행동을 뭐 어떤 줄도 모르고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? 사람은 모든 것이 근본에서부터 나옵니다.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우리 지금 예천에 먼저 25일 날 김재욱 농민이 대두를 부산에 2,000km를 싣고 갔다가 예천 공물을 팔지 못하고 그게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 사람이 그날 여기에 마이크를 쥐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호소하는 농민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? 이 얼마나 절박한 사정입니까? 모두 예천 구민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. 이 요번에 이 사태가 예천 구민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했고 앞으로 예천이 발전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. 여기에서 무슨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? 벌써 하면 별별 소문이 다 느낍니다.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 예천은 모두 하나가 돼야 됩니다. 여러분들 접수합니까? 접수한 박수 치세요. 내가 나이가 뭐 80이 넘었습니다. 여러분들 늙어 빠진 게 노후를 끌고 나와서 마이크를 쥐고 뜯는다고 나를 비평을 하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은 전부 다 예천 군민이고 또 모두 사회적으로 다 명망이 높은 분들인데 참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. 내가 늙어 빠지고 오죽하고 추운데 나서 벌벌 떨면서 말도 지겠습니까? 그렇다고 내가 예천에서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. 그러나 예천군에 태어나서 일생을 80이 넘도록 보낸 늙은이 하나로서 앞으로 예천이 장래가 앞날이 크는 젊은이들이 하도 앞길이 암담한 것 같아서 모든 예천 구민들이 한테 힘을 모아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새파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길로 예천 발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천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